다짜고짜 조상 얘기하는 뭐다? 누가 따라왔네. 멧돼지에서 너를 도와주네. 그런 년들은 싹 걸러. 다 필요 없어.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,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저보고 로또 부자 한 장 써달래요. 설사 그런 사람이 널 또 1등 됐어. 그걸 지킬 수 있어? 지키는 기운도 필요해요. 내가 어떤 기운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걸 지켜나가는 건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. 내가 조금 노력해서 운 때 맞추면 평생 살면서 로또 1등에 관련된 기운은 언제든지 온다니까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선생님. 이 많은 분들이 점집을 방문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점집에 방문했을 때 특히 무당이 이 얘기를 하면은 걸러라 하는 말들도 있나요? 다짜고짜 조상 얘기하는 무당? 뭐 누가 따라왔네. 멧돼지에서 너를 도와주네. 너의 수호신은 멧돼지 할아버지네 하는 거. 우리가 사대봉청이라고 해서, 사대봉청이 뭐냐면 내 사대조까지는 조상이에요. 사대 이부터는 신이야. 자연신이 돼요. 그러면 사대조까지는 도와주고 싶어도 솔직히 힘이 없어요. 빽이 없어. 자기 전생에 이 업도 다 못 닦은 상황이니까. 근데 갑자기 뭐 사대, 뭐 삼대조 할아버지가 너의 재물을 관장해 주네. 응? 뭐 안 땅에 할머니가 누워 계셔서 너를 편하게. 욕 나올 것 같으니까. 그런 년들은 싹 걸러. 다 필요 없어. 왜?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, 실은. 예전에는 산 사람도 못 먹고 산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조상들도 배고름을 한 시간이 너무 길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제사만 지내도 응공이 왔다니까. 지금은? 아씨 음식이 넘쳐나.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도 또 올려버려. 엊그저께 누가 통사 지낸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만 돼지 조금 또 사다가 올려가지고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. 안 하는 게 낫지. 그러니까 하고는 싶고 그거 뭐요? 근데 뭐 3대조, 4대조 뭐 누군가가 뭐 너의 수호신이고 또 어떤 사람들 있어 대놓고 전화해가지고 나는 전생에 학이었냐 꽁이었냐 뭐였냐 어디 뭐 누구 유튜브 보니까 뭐 전생에 꽁이었다 학이었다 그래서 너는 현생 뭔 전생까진가 네 현재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라고.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. 진짜 연금 빤스 입은 부적을 써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옷을 못 입을 것 같으면 저는 안 써줘요.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.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저보고 로또 부자 한 장 써달래요. 내가 뭐라 했겠어? 에이씨 나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산다 하겠어. 야 일할 생각을 왜 안 하냐? 그러니까 네가 손가락질 받는 거라니까. 열심히 살면서 운이라는 게 와서 로또가 되면 대박이지. 아니 거지같이 살고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로또만 되게 1등 해달라. 어디서 양아치 짓거리를 내 전화 끊으라 그랬어. 칵 때려 죽여 오기 전에. 말이 맞냐고. 설사 그런 사람이 널 또 1등 됐어. 그걸 지킬 수 있어? 지키는 기운도 필요해요. 1등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기운을 지키는 기운이 있어야 그 17억이든 27억이든 지킨다니까. 그 기운도 없는데 당장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면서 로또 1등 당첨되는 부적을 나보고 써달래. 내 미친 염병한다 해서 까불지 마라 그랬어. 씨. 그거인 것처럼 내가 뭔가 기운을 바뀌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거기에 맞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 하는데 뭔가 무언의 힘이 필요하고 순간 기운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갖다 활용해요. 하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. 근데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해줘.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대줘. 이 짓거리 떨면 그 재수 있겠냐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나는 먼저 보라고 해요. 왜?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기운도 있고 힘도 있고 부적도 쓸 수 있어.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는 본인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못 지켜나간다니까? 본인부터 일단 돌아봐야겠네요. 아니 열심히 일하고 해도 안 돼. 네. 근데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.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저 언제쯤 저한테 로또라는 기운이 아 로또는 없지만 어떻게 횡재 기운은 조금 그럴 수는 있지. 근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집구석에서 쳐놓은 뒤야. 근데 순간 화경이 딱 떠져서 집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거예요. 냄새가 펄펄 나고 내가 밥은 해먹고 사요.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밥값도 없어갖고 라면 살 돈도 없어서 이지럴병 떤데 로또 1등 되는 부적 얼마면 할 수 있냐고. 그럼 내가 부적을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? 돈 보고 싶으면 쓰겠지 꼬셔가지고. 근데 그렇게 돈 벌어서 못하게 나한테도 마이너스고 본인한테도 마이너스 건데 그럼 그때는 유혹을 한 바가지 해줘야지. 정신 바짝 차리라고. 딴 데 가라고. 다른 데서 30만 원 그러면 차라리 그리 가시라고. 거기 엄청 연금한 거라고. 진심이라고.
내 상황을 맞추다는 건 내가 그걸 책임을 안 지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기운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걸 지켜나가는 건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. 그럼 그 전에는 그거 뭐 하다못해 로또가 1등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힘들게 살 건데 그때는 연금 박스 입은 걸 해줘도 바뀔 수가 없다니까. 더 폐인될 거라니까. 그럼 로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실은 다 그래요. 그래서 그거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. 내가 조금 노력해서 운때 맞추면 평생 살면서 로또 1등에 관련된 기운은 언제든지 온다니까요. 굳이 편제 안 와도 가능해. 인성만 있으면 돈의 흐름만 탁 잡아버리면 종잣돈 만들어서 그 다음 내다볼 수 있어. 대신 인내가 필요하지. 타이밍을 봐야 되니까. 근데 꼭 사람들이 한 방을 원해. 그러니까 다들 주식하죠. 근데 나는 안 해 주식을. 내 성향은 뭐 사행성이거나 일확천금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야. 그래서 우리 집 오시는 분도 그런 분들 내가 좋아하지 않아. 그냥 성실히 일하면서 내 운기에 맞춰서 10평 살던 아파트 15평으로 올라간 타이밍 맞춰주고 15평 전세 살던 사람이 23평 자가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23평 살던 사람이 또 조금 종잣돈 모으고 뭐 모아서 투자해서 그런 걸 제가 좋아해요. 그래서 나는 내가 볼 줄 알아도 내가 한 번도 비트코인 이거 보고 해본 역사가 없어요. 8년 전에 비트코인 100만 원 했을 때 내한테 딱 10개만 사놔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. 진짜라고 자기 말 믿고 하나당 5천만 원까지 오를 거라고. 근데도 나는 안 했어요. 돈 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행성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정제, 바른 게 너무 강해. 바르게만 하고 싶어. 그때 샀으면 나 여기 담양에 안 살았어. 서울 국회의사당으로 깃발 꽂으러 갔지. 여의도에. 응, 여의도로 갔지. 근데 나는 정제가 너무 강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구하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코드가 잘 맞을 거예요. 근데 사행성이 강하고 한방 노리는 사람은 나랑 코드가 진짜 안 맞아.